증권은 트루 프렌드. 네? 맞습니다. 박정희 차장님. 네. 트루 프렌드 오브 트루 프렌드. 네. 맞나? 자, 오늘 시황 박정희 차장과. 박정희 차장은 휴가 안 갑니까? 아, 저는 그때 다녀왔어요. 곽도기 부지점장 갔다 갔는데. 저 그때 한 일주일 자리 비었죠. 아, 그러셨나요? 네, 네. 베트남. 그렇구나. 아, 베트남 가면 안 되겠네. 제가 휴가 갔을 때도 네. 이 방송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맞아. 채팅창에 계속 나와서. 그걸 또 못 믿어서. 제가 아주 그 믿는 후배를 그러니까. 딱 보내놓고. 네. 그런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이제 박재영 나오지 말라 그런 댓글이 막 올라와서 네. 제가 베트남에서 막 박 차장님 올해 송년회 등등해서 연말에 모임 뭐 이렇게 술도 좀 드시고 그런 모임 몇 개나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밖에 안 했어요. 뭐 남은 게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남았어요. 올해 다 마감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전에?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가 약간 발령이 약간 늦게 나는 아하.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나야. 지난주에 제 친구 승진했던데 거기. 축하드립니다. 상무보에 상무 되셨더라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무슨 그런 이제 페이스북에서 아는 패친들이 아 오늘로서 끝이다 26번째 송년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면 예전에는 제가 아, 나만 이거 뒤떨어지나 나만 저녁 모임 많이 안 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에 안 부럽더라고.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다. 26번이나 어떻게 계속해서 요새는 그런 분위기 아니죠. 네, 요새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술 먹자고 얘기 잘하면 점심 먹자 차 마시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몸 상하니까. 네. 그 시장이 이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장은 그냥 그랬네요.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예. 장 초반에는 뭐 좋지 않았었는데 네.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였고요.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뭐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7%나 올랐어요. 예. 최근에 그런 거에 비하면 조정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좀 다행스럽고 안 좋은 점을 뭐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뭐 지금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코스피는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드렸네요. 그런 것 같아요. 0.4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외국인이 260억, 기관이 2700억 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습니다. 646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800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예. 코스피 상승 종목수를 보면요. 340종목 이제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340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495종목. 거의 1.5배네요. 그렇죠.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이 300종목, 하락 종목이 900종목. 거의 3배네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늘 장 중에 바이오들이 예. 뭐 급등했거든요. 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코스닥의 바이오 업체들 네, 셀트리온 3인방 그렇죠. 그다음에 네. HLB 이런 종목들이 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 주지 않으면 상승 종목 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오늘 뭐 상황을 보면 약간 숨 고르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장 중에 한 0.2% 정도 빠지는데 10%인데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니터가 10%래 그래서 야 저게 2% 빠졌나 그러고 보니까 0.2% 빠졌더라고. 네. 그게 개별 종목들 바이오를 제외한 개별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이 다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중에는 한 7포인트 정도 하락하다가 점심 때부터 좀 끌어올렸어요. 예.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줄였거든요. 내용을 보면 미국은 괜찮았습니다. 미국은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금요일 네. 저번 주에 나온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 지표인데 네. 일단 4분기 개인 소비 성장률이 이제 예상 그 속보치가 2.9% 상향해서 네. 확정치가 3.2%로 좀 더 높아졌습니다. 예. 상향 조정됐고요. 11월 달에 개인 소비 증가율 이게 네.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월 달에는 0.3%였고
우리가 8월인가 9월 달에 마이너스 0.2%여서 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제 뭐 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예. 뭐 위안화도 떨어졌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원화 죄송합니다. 원화가 반대죠, 반대. 그렇죠. 원화가 강세. 예. 원화가 하락했다. 네.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꽤 많이 들어왔고요. 네. 뭐 들어온다 싶으면 하루에 5천억씩 막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네. 그런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올라서 1164원 30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원화도 원달러 환율도 전저점이 1150원이거든요. 그렇죠. 급격하게 빠졌을 때 그 부분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보시면 정말 수직으로 하락했어요. 예.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저항대에 좀 도달한 것 같다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는 비교적 급하게 올랐고 원달러는 급하게 내리면서 워낙 강세였는데 그렇죠. 양쪽 다 조금씩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었다. 우리 수출이 드디어 감소폭이 많이 줄었네요. 아 조금 아쉽긴 해요. 플러스 전환 천천히 가자고요. 이게 욕심이 너무 컸는지 욕심이 너무 컸는지 네. 왜냐하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이제 수출 데이터가 예. 전년 동기 대비 7.7% 플러스였거든요. 물론 이제 조업 빌수가 많았습니다. 네. 0.5일 정도 많아서 7.7% 플러스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20일까지의 수출이 304억 달러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이게 조업일수를 반영하면 마이너스 5.1%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아쉽긴 한데 우리가 계속 두 자릿수 때 마이너스였는데 그렇죠. 이게 한 자릿수 때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보니까 선박이 마이너스 51%니까 그렇죠. 이 부분 상세해서 놓고 보면 조금 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기저효과를 사실 감안을 하면 네. 뭐 요 정도 가지고는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기조 효과라는 것이 뭐 어찌 됐던 간에 발생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6.7% 마이너스. 아, 그래도 두 자리 숫자네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과거에 비하면 30%씩 이제 깎여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게 비하면 낙폭은 좀 줄였고요. 선박이 51%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뭐 플랜트 취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건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승용차가 플러스 2.7% 무선통신이 3% 플러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3% 일본이 6.2% 중동이 46% 증가했습니다. 아니 수출 중동은 그렇다 치고 중국이 네. 플러스 반전했네. 이게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그렇죠. 저번 달까지 마이너스였는데 네. 12월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미국은 마이너스 3.4%였고요. 유럽은 네. 7.1%, 베트남이 6.1%. 그래서 이 10일까지의 데이터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어요. 10일까지의 데이터는 중국, 미국 다 플러스였거든요. 네. 베트남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그 경로였는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여하튼 전 세계에서요. 이런 방송에서 10일 단위로 수출 끊어서 발표해주고 해설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게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 수출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수출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렇구나.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좀 이게 군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까? 대북 관련주 오늘 일제히 떨어지던데. 아 일단 이 주말 동안에 안 좋은 뉴스들이 몇 가지가 좀 예. 있었어요. 뭐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긴 한데 글로벌 호크라는 예. 정찰기를 주말 동안에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경남 사천기지에 예. 도착을 했는데. 미군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죠 미국 건데 예. 우리가 이제 네 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구입을 해서 이제 첫 번째 1호기가 도입 배치가 된 거네 배치가 된 겁니다. 예. 원래는 이제 미국 국기를 달고 들어 미국 그 군기를 달고 들어왔다라고 해요. 이게 예. 운송상의 문제로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북한 전역을
24시간 작전 반경이 무려 3,000km이기 때문에 예. 한 대 가지고 24시간 이제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km 상공에서 지상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정찰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세 대가 더 들어올 거고요. 한 대의 가격이 2,200억. 1조네. 네 대 되면 8,800억 거의 1조 가까이 쓰게 되는 거고요. 예. 여기다가 주말 동안에 미국 국방부에서 네. 북한 요인 생포 훈련을 공개했다라고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뭐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뭐 사실은 좀 좋지 않은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결정을 빨리 미국이 내리는지 미국도 지금 무역 합의 다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대선이 걸려 있지만 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기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북 관련주가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주식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남북 관계는 평화가 유지돼야죠. 그렇죠. 네? 긴장은 완화되고 평화가 그렇죠. 또 돈독해지는 내년이 경자년이라면서요. 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경자년이?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해네요. 아. 꿈보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니 뭐 못할 거라면 뭐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투증권의 박재용 차장과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